자, 비트코인이 9,500불 대 회복은 고사하고 결국 8,800달러 대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하락률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체인링크 하나만 이제 또 따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 호재가 나오면은 정말로 그 호재가 적용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체인링크 하는 것 같죠? 자, 과연 체인링크는 최초로 탈비트하는 암호화폐가 될수 있을까요? 세력들에게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본의 아니게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꽉꽉 조일 수 있는 소식. 얼마 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특검법을 제외한 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특검법은 3월에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3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업계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특검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관한 것으로서 올해 6월까지 제정을 하고 6월 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이행 점검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에도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 특검법 자체가 자동폐기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중간에 낭비하게 될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다음 달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좀 잡힐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여간 이 암호화폐는 여기서 처맞고 저기서 처맞고 대한민국에서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CBDC 중국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계획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좀 되긴 했으나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CBDC를 연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다만 향후 디지털 통화 시대에 대비해서 대응은 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최근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재무 담당 최고 재무 책임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최근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규제 기관이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따라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경고를 했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이 앞으로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점점 압박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어서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프로젝트 리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파트너들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중개 회사인 타구미가 리브라 협회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리브라 살아나나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문 분석 기관 중에 크립토 컴페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달 탑티어 암호화폐 거래소 A에서 B등급 거대 대형 거래소들을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29.3%를 점유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중앙화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되는 가격들이 나중에는 작은 거래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메이저 거래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저 거래소를 활용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메이저 거래소들 중에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바이낸스의 CEO 짜오 짱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크레이그 라이트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만약에 진짜 사토시였었더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토시의 프라이빗 키로 메시지에 서명을 하거나 사토시 주소로 알려져 있는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이체하거나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분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빨만 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토시는 크레이그 라이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정말 업계의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전에 이런 트윗을 남겼던 것을 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나는 웬만하면은 남을 절대로 공개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F코인을 봐라. 내가 F코인은 사기라고 2018년도 중반에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지금 F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짜오 짱펑은 이미 예견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꾼이다. 사기에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B에 펌핑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되,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지갑을 해킹당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12일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모든 거래가 중지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타 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 32 안에 머물고 있으며 가격이 오히려 최근에는 상승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악재나 호재가 암호화폐에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요. 원래대로라면 떨어지는 것이 좀더 정상이 아니었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윌리 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7년 내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암호화 자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 IT와 비교할 수 있다. 발전 초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 진화를 거부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워렌 버핏 혹은 버렌 워핏. 스마트폰조차 사용하지 않는 그는 저스틴 선이 선물한 비트코인과 트론을 오찬 자선 행사 주최 측인 자선단체 글라이드에 기부를 해버렸다라고 하네요. 자, 뭐 기부를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요. 그래도 저스틴 선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그냥 개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스틴 선을 자신보다 한참 아래의 사람, 새파란 애새끼가 돈좀 벌었다고 깝치네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히 좀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했어요, 워렌 버핏. 사람이 성의를 가지고 자신의 생일,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트론을 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자,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최근에 유럽 진출에 또 성공한 크립토닷컴에서 아톰 트레이딩 배틀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트레이딩을 잘한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5만 달러 상당의 거래소 토큰을 또 받아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거래 스케줄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29일 오전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가 한 거래 한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상금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 거래소와 앱이 연동이 되는데요. 제 링크를 활용해가지고 앱을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떡락을 거듭하면서 많은 마진 물량들이 강제로 청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으로 확인하다가 자신의 마진 거래가 강제 청산됐을 때 어떤 표정인가? Okay. 자, 비트코인 떡락빔을 보자마자 이 표정이 그냥 썩어버리죠? 마진 거래는 정말 위험한 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마진 거래라고 볼수 있는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하락에 베팅을 할수 있는 그런 거래인데요. 최근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베어 BTC, 베어 이더리움, 베어 XRP 등등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3배의 비율이 적용된 하락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독일 2위 증권 거래소죠. 슈투트가르트 증권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을 역으로 연계시켜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파생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Inverse Bitcoin ETP라고 하네요. 정식 이름은 SBTC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스위스 최대 증권 거래소인 SIX 스위스 익스체인지에 이미 상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떡락을 해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상품들. 비트코인 전문가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올라도 돈을 벌고 떨어져도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플리아노가 이야기합니다. 이 최근에 홍콩에서
모든 홍콩 시민 1인당 미화로 1200달러 상당을 700만 국민에게 뿌린다라고 하죠. 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무려 150억 달러 상당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뿌린다는 것이겠죠.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이 국가 경제 성장에 중독이 돼가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아르카펀드 CI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홍콩 정부 경기 부양책은 현지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바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산을 보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홍콩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인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근 비트코인 약세가 지속되며 낙관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AMB 크립토는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낙관론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최근 하락세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건강한 조정에서 끝날지, 불건전한 조정까지 가게 될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만큼이나 비트코인을 증오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시프인데요.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넌센스다. 특히 이제 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상관성은 지난 14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스퀘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금의 1개월 가격 상관성은 연초에 마이너스 37%에서 최근 40.7%까지 두 배가량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폼플리아노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컴퓨팅 네트워크다. 향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상당 부분 대체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분들은 내가 비트코인 낙관론을 주장하는 이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페이스북 전 부사장이자 지금 현재 소셜 캐피탈 CEO인 차마스 팔리하 티피아는 모든 사람들은 보유한 자산에서 1%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던 헤드앤숄더, 이거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 헤드앤숄더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상 하락가가 8,750불이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죠, 지금까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비트코이니스트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승하는 줄 알았었던 비트코인.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그중에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대부분 중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채굴을 못하게 만들자 비트코인 해시율도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후 차익 실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역사적 패턴을 감안하면은 항상 2월 말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말쯤에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현재의 가격 하락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3월 말까지 인고의 시간을 저희들은 견뎌야 할 것인지, 과연 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조시리즈의 분석 보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은 8,646불 때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 채널 밑바닥에서 여기 9,500불 때까지 한번 도전을 했다가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비율 38.2%에서 반등이 없었으므로 8,550달러로 하락하면서 CME 갭을 메꿀 것 같다라는 예상을 남겼습니다. 자, 8,555달러를 일단 염두에 둬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8,555달러에서 견뎌주지 못하면은 0.618짜리 8,000달러 초반대, 그것도 안 되면은 7,600달러 때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부디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현금이나 금등 전통 자산만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미워하시는데요. 그 반면에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고 이러한 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장에 일찍 들어오신 모든 분들, 이것의 수혜자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또 열심히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청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바로 이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을 재생을 딱 시켜주시고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물을 드시거나 하면은 그 물이 이 토마토 밭에도 뿌려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물을 좀 주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건강 꼭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